예, 지금 당초에 이미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재외동포 기본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가 본 회의를 여는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현안 질의의 영역은 간사 간의 협의 영역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안 질의를 요청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상임위가 개최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여당에서는 그렇다면 상임위를 열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7명이라고 순서상 내세워져 있는 거 저는 순서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되짚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질의를 준비하신 의원님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건 간사 간 협의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그 부분이 협의되었다는 이유로 회의가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부득이 선회에서 그것을 존중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다 줄수 있고 대한민국 주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정 변경도 있고, 더욱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상임위, 국방위도 아니고 정보위도 아니고 우리 외교부가 주관부서입니다. 심지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2013년 이런 도감청 사례에 있어서 한미정상회담, 국빈 방문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엄중하게 판단이 필요하고, 그것은 대통령실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위를 가진,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중차대야 되고, 이것은 지금 열리고 있는 전원회의의 논의에 필적할, 아니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시급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우선 순서대로 진행을 하되 이후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제안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제안할 권리가 위원장님께도 없음을 밝힙니다.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쇼츠, 간단하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